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면 송전탑이 많이 보이잖아. 송전탑을 잇고 있는 전선엔 중간중간 공이 끼워져 있던데 대체 이 공의 정체는 뭘까? 일단 이 공이 끼워져 있는 선은 가공지선이라는 친구거든. 가공지선은 송전선을 벼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높고 평행하게 연결한 선이야. 이 가공지선은 총 두 줄인데 일반 가공지선엔 주황색 공을 끼우고 광복합 가공지선엔 흰색 공을 끼워서 구분하고 있어. 게다가 이 가공지선도 높이가 60m 이상인 것에다가만 이 공을 끼우지. 이 공 안은 뭐가 들어있냐고? 아무것도 없어. 통 비어있지. 이 공 안은 무엇인가로 꽉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무게도 무거워질 것이고 그런 고작 쇠줄 한 줄 따위가 그 무게를 버텨내기 힘들지 않겠어? 그래서 소재도 다 플라스틱이야. 거기에 내부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게끔 여러 개의 물구멍도 있지. 그래도 얕봐선 안 되는 게 이 공 하나에 약 7kg 이상이나 된다더라고. 그리고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작게 느껴졌던 거지. 보통 지름이 60에서 80cm 정도이고 1m가 넘는 것도 있대. 이 지름에 따라 공과 공끼리의 간격을 띄우는데 1.3m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30m의 간격, 이상이면 45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하지. 아, 그래서 대체 이 공이 뭐냐고? 바로 항공장의 표시고야.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같은 비행물체가 송전탑 근처를 지나가다가 전선에 걸리지 않도록 여기 줄이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알려주는 거지. 어렸을 때 저거 보고 주판 같다 생각했는데 뭐라고? 너희 주판이 뭔지 몰라? 그래, 또 남아